고현국 전진건설 로봇 대표가 올해 생산 능력을 700대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공모자금 활용 계획을 밝혔습니다. 고 대표는 이번 기업 공개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설비 투자 등에 활용할 것이라며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IPO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진건설은 현재 최대 600대 정도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80에서 85% 수준입니다. 상장 후에는 하이브리드 모델 개발을 통해 건설 산업 친환경화를 선도하고 무인화 트렌드에 맞춘 로봇 제품 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3년간 최소 50%의 배당 성향을 유지해 주주가치 재고에 힘쓰겠다는 각오입니다.